속보입니다. 오늘 4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중국 광둥성에 있는 인구 1300만 명의 중국 3대 도시의 하나인 광저우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철 침수가 발생하는 등 물난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갑자기 오후 1시부터 내리는 집중호우에 당황하는 모습이었으며 저 역시 오늘 광저우에서 마침 지하철로 오후 1시에 광저우 지하철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내리는 집중호우로 많이 당황을 하였습니다. 재작년 2021년 7월 중순에 발생한 중국 중부 허난성 정저우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폭우 당시 지하철에 갇혔던 승객 다수가 목숨을 잃은 사고를 경험했던 중국 정부는 이번에는 바로 지하철 침수에 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광저우 지하철 역무원들은 재빨리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혼란이 없도록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재작년 중국 허난성 정저우 지하철 사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21년 7월 20일에 집중호우로 12명이 사망을 하였는데 그 원인이 인근 지역에 고인 빗물이 선로로 들어왔으며 이로 인해 승객 500여 명을 태운 채 두 지하철역 사이 구간에 멈춰섰던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옆에서 직접 광저우 지하철 역무원들을 살펴보면 오늘 제가 옆에서 직접 광저우 지하철 역무원들의 폭우에 대처하는 모습을 살펴보니 이번에는 고인물이 지하철 선로로 들어갈 수 없도록 물막이 벽을 설치하고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승객들을 잘 대피시키면서 안전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4월 16일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3.1, 3.6, 3.3의 연속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일 후인 4월 19일에는 윈난성 푸얼시 시마우구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4월 20일에는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어제 4월 23일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윈난성에서 다시 지진이 발생을 하며 중국의 대지진의 패턴인 신장 위구르, 윈난성, 칭하이성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중국의 대지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으며 중국 광저우에 폭우가 쏟아지며 폭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